진짜 나중에 별 잘 보였으면 너무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. 요트 이거 수업 들으면서 이거 타면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맞아요. 별 보는 거였는데 아저씨가 교육받을 때 그때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. 야간 하는 해갖고 별 보면 되게 좋다. 바다에 나가서 보는 밤하늘은 남해다 라고 해서 빛나는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기대되고요. 둘이 데이트를 방해하고 싶진 않았는데. 아, 좀 더 잘하니까, 그 형. 오빠 몇 시간 됐어요? 한 4시간 잤나? 와, 저 오징어 잡이배 때문에 엄청 이쁘다. 와. 저의 꼭 수평선 같네. 저기 달인가 봐, 오빠. 그러네, 이제 달 봤네, 저기 있네. 달을 이렇게 보다니. 와, 달 진짜 가까이 있다. 이야,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딱 그게 걸쳐 있는 것 같네. 그냥 좋다, 그냥. 아, 자식들 진짜. 너무하는구만. 괜찮아, 옆이라? 머리 보였다, 안 보였다. 구름에 가렸나 봐. 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꿈에도 몰랐어. 구름 좀 치워줘. 옆이라 전화 좀 해. 30분만 기다려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가자고. 가자. 앞장서. 우와. 오, 야, 여기 비슷한 장난 아니야. 이야, 이야, 진짜. 야,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별이야. 와, 야, 돗대 마스터만 봐도 진짜다 이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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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이렇게 보는 별이 야. 오빠 좀만 옆으로 가주세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영당을 다 잡으셨네. 와, 장난이지. 와, 어떻게 이러냐. 와, 진짜 러브리스가 너무 많다. 형 최고야 지금. 와, 장난 이 정도도 아니었어. 야, 이렇게 많이 별이. 야.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. 어릴 때 내가 좀 느꼈었던 그런 감성들도 좀 되살아나는 기분들도 있었고. 육지에서 보는 거랑 약간 좀 다르게 뭐랄까 되게 가깝다고 해야 되나? 진짜 좋았던 것 같아. 진짜 좋다. 기분이 너무 좋다. 어떻게 이렇게 좋지? 엄마! 남길 형 장난 아니지, 별. 아,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쁜 거예요.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. 우와, 진짜 별 짱이다. 어쩜 별이 이게. 별도 보고. 야. 벌써 3시가 넘었어요. 나는 오늘 해 뜨는 것까지 보고 자는 게 목표예요. 해 몇 시에 또? 6시 15분 일출입니다. 6시 15분이라고? 근데 그때는 해가 뜬다는 거니까 그 전에 하늘이 바뀌긴 할 거예요. 그거 뭔데, 아성아? 토마토요. 하나 드실래요? 아, 나 토마토 가야 돼. 근데 안 씻어왔네. 이거 유기농 아니야? 저봐, 그럼 씻어다 줄게. 아, 내가 먹고 먼저. 혹시 불안할 수도 있잖아. 자, 바다 위에선 바이러스가 없어. 야, 뭔 소리야, 진짜. 야, 이 잠을 못 자니까 미쳐가네. 방금은 또. 야, 그래? 졸려? 이거, 아니, 해를 보긴 봐야 되는데. 5시 반이면 하네. 내가 미쳐봐, 내가 지금. 부피라, 지금까지 앉았는데 아깝겠다, 야.
조금만 더 버텨요, 오빠. 5시 시간만. 반이면 환해진대. 무서운 얘기 해야겠다. 이건 친구가 얘기해준 거야.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쇼였는데 귀신이 씌운 어떤 여자 게스트분을 모시겠다고. 자, 준비가 되셨으면 나와주세요 했는데 방충 속에서 우리 여자 한 명 손을 들고 이제 딱 나온 거야. 저라고. 그게 얘기해줘. 어. 그래갖고 가까이 와요. 그 진행자가 이리저리 이제 물어본 거야. 이리저리 이제 물어본 거야. 이리저리. 아, 내가 이거 뭐 들어가면서 라인이 이리저리. 몸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어. 그래서 뭐 물어본 거야. 이거 공포 얘기인데 그렇게 웃어버리면 어떡해. 가서 웃으면 내가 진행을 할 수가 없다. 무서운 얘기라고. 아, 괜찮아, 규피라.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또 집중할 수도 있겠다. 귀신 씌운 여자 게스트가 오셨다고.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본 거야. 신뢰가 안 된다면 그 귀신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냐. 아, 예. 이 귀신은 어떤 분이냐고. 그러니까 귀신은 여자고요.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20대 초반? 근데 혹시 뭐 사연 같은 게 있냐? 사연은 하던 여자가 갑자기 얘기하지 마! 진짜? 얘기하지 마? 소리를 딱 질렀대. 그러면서 생방송이 멈췄대. 네가 웃어갖고 이거를 타이밍을 못 잡았다. 얘기하지 마! 이랬대? 얘기하지 마! 이거를 살렸어야 되는데. 몇 시에요? 4시 40분. 빨리 해보고 마무리하자. 떠나, 이제. 여기 왜 이렇게 떼요? 떼 또. 왜 그래? 왜 그래? 가서 자요, 그냥 빨리. 단장 하더니 또 왜 그래? 너 다 온 거야, 형? 왜 그래?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. 나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지, 이 시간대에 그냥. 몇 시요? 5시, 이제 좀 있으면 어슴푸레 해줄 거야. 색깔만 보이면 간다. 내가 이상 컸게 보여. 카메라 들고 있는 감독님 보이고. 부티라, 졸려? 응. 들어가서 자요, 오빠, 이제. 그래. 난 해는 잘 못 푼다. 알았어, 가서 자, 그럼. 미안해, 아버. 야, 얘기 듣지도 않고 내려갔어, 이미. 아, 어떻게 규필 오빠 이걸 포기하냐. 실망이다. 죽겠나 보지. 규필이가 원래 잠이 많은 애인데. 아, 잠 별로 안 잔다던데요? 잠 많아. 하루에 4시간씩 잔다던데? 와, 진짜 눈 뜬 지 22시간 됐어요. 야, 넌 진짜 잠이 없어? 오늘은 좀 버텼죠. I know I said I wouldn't call, but I'm breaking my promise. Cause the memories flood in my mind, baby, I can't stop. 이제 밝아진다, 그치? 아까보다도 확실히 밝아졌지? 되게 신기하게, 오빠. 구름이 경계를 잇고. 그러네. 이제 해가 뜨나 보다. 이제 진짜 5분 간격으로 달라질걸? 준필이가 진짜 아깝네. 어떻게 해가 이렇게 뜨지? 누가 하늘을 찢어놓은 것 같아요. 저 아래 빨간 선 보여요? 보여. 이게 밤새 잠 안 자고 버틴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. 너무 예쁘다. 바다도 지금 너무 예쁘다. 이건 진짜, 야. 아이고, 둘 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됐다는 거. 갑자기 잘했어요. 감성 한참 막 좋았는데 둘이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제 진짜 임박한 것 같아요. 이제 다 왔어. 일출이 6시 15분이라 그랬거든요. 6시 15분? 응.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.
이게 애태우네. 아니 조금만 있어보지. 6시 반 돼서 이게 더 알게 지면. 저 밑에 뜨는 것 같아요. 지금 근데 좀 가려져서 안 보이고. 우리 지금 일부 보고 있는 거예요, 같아요. 오, 그러네. 구름이 있어서 가려져 있네. 아, 저 구름 좀 잠깐만 치우, 전화 좀 할게. 치우라고. 주PD가 해줘야 되는데, 이런 거. 아이, 잠깐만, 또, 아이, 그렇지, 안 치워져. 내 경시. 아, 저 구름 왜 거기서 또? 6시 20분입니다. 제 바람 방향을 좀 볼게요. 저게 맞나? 노고주는 아니네요. 지금 네. 셀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. 메인 펴버릴까? 지금 셀 펴야 될 것 같은데. 오! 오빠 저 화장실에. 어? 뜬다 뜬다. 지금 셀 펴야 될 것 같은데. 오! 오빠 저 화장실에. 어? 뜬다 뜬다. 뜬다 뜬다. 오, 지금 떴다. 너무 예쁘다, 지금 떴다. 오빠, 이게 뭐예요? 아성아, 지금 제대로다. 지금 제대로다. 예쁘다, 오빠. 와, 너무 예쁘다. 야. 이거지, 이거야. 완전히 이제 똥같이 떴네. 와, 진짜 동그랗게 여기 떠있다. 이거네. 이걸 보려고. 아성이가 이걸 보려고 쓴 눈으로 밤을 지어. 정말 야간 항해할 동안 맨날 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. 와, 마지막 모습까지 예쁘네. 해 다 뜨면 세일링하면 딱 좋겠다. 나 화장실만 갔다 와서 바로 도와줄게요. 나 진짜. 그냥 두 시간 참은 거 같아. 날이 밝았으니 속도 좀 내볼까? 제가 뭐 도와드릴 것 같은 얘기예요? 네. 아, 정아, 지금 집세일 올리는 거 있잖아. 천천히 올려봐. 올리세요. 올려. 올려. 쭉 올려. 됐어. 아, 정아, 됐어. 아, 남기 오빠만 있어도 되겠다. 네, 집세일 빌게요, 이제. 자, 요번에는 집세일을 일로 당길 거야. 풀어주고 있지? 네. 편하게 놔줘. 그렇지, 이렇게 긴장감만 잡고 있어, 긴장감만. 네. 우와. 오, 저기랑 저 빨간 거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, 그치? 진짜 오빠만 있어도 되겠다. 아, 나 앞으로 아무도 안 믿고 오빠만 믿을 거야, 진짜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. 이런 거라도 있어. 원장님! 아. 와, 진짜 멋있어요. 나 진짜 마음이 바뀌었어요. 할 줄 아는 거 한 개도 없고. 아이. 같이 경기를 해놓고 나 만드지 않았나? 아까 기다렸더니 아까 계속. 들어가서 자요, 오빠 이제. 그래. 배는 잘 못 푼다. 야, 얘기 듣지도 않고 내려가서 이미. 아, 너무 뿌듯한 하루였다, 정말. 그러니까, 너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거 했어.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요. 응, 가서 자. 오빠 좀 쉬세요. 아, 성아. 네. 으아. 오, 방향 바람 좋아. 괜찮아, 나. 형 다 잤어? 형, 다음에는 해 뜨는 거 봐봐, 좋더라.
오, 엄청 이쁘더라. 이게 좀 날씨만 좋았으면 좋았어. 오늘 전체로 날씨가 흐릴라는지 8시인데도 구름이 많다, 그지? 야, 이씨, 바람이 안 좋다, 방향이. 누가 좋냐? 태킹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면 접어야 돼. 태킹이 아니고, 누가 좋냐? 그, 저, 집 제일 먼저 접자. 집 제일 먼저? 천천히 놔줘요. 그렇소. 뭐 좀 얘기해 줄게. 이제 향도 맞춘다.